자, 15번입니다. 뭐 사실관계는 뭐 똑같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죠.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뭐하고 있는 상태죠?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중매매 원칙조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그럼 병은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갑을 대의하지 않고 직접 왜요?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갑이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이익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오히려 을이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뭐죠?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요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이러한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 받기 싫어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러한 매매 계약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비슷해요.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줬다면 소유권 없지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니까. 을도 뭐예요? 채권자인 거죠. 이때 이러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금전 채권자야 돼. 다시 말하면 금전 채권자만이 채무자의 사행위를 사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을은 채권자이긴 하지만 금전 채권자라기보다는 A라는 부동산에 대한 특정물 채권자죠. 따라서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럼 질문을 보죠.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2번. 갑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인 경우 병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에는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무효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란 얘기고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선의 병이 을에 대하여 A토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토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채권이 필요비, 유입비,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인 거고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변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이행변권이죠. 지금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뭘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매매 계약,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에 항변권일 수는 있어도 뭘 수는 없어요? 유치권일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이 A 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력인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를 매수한 시점에서 안 경우 갑병 간의 A 토지 매매 계약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병 간의 매매를 사해 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왜요? 사해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는 뭐 해야 됩니까? 금전 채권자에 되는 거죠. 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은 지금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점유는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자주죠. 왜냐하면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잖아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이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유고요. 따라서 20년 지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년이 지나게 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을이 A토지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했어요. 20년이 지났네요. 취득시효인 거죠. 을이 A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X.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요 문제가 아마 이중매매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죠?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3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니까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맞는 점이죠. 2번.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물론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죠. 어떻게 됩니까?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계약은 부재소의 합의는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의 합의는 유효하다. X예요. 부재소합의라는 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4조는요. 강행 규정이고 강행 규정은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으니까 부재소 합의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적용되지 않는 거. 증여와 경매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1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무상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증여죠. 3번 불공정한 무행위 전환이 적용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4번 궁방만 본인입니다. 그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판단해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5번은 맞는 점이죠. 불공정한 법률이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불공정한 법률이 시험 문제 반드시 내요. 그죠? 내는데 이거는 뭐 깔끔하게 맞춰줘야죠. 15번은 반복적이죠. 옳지 않은 거. 5번이 답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인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행의 전환은 인정이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겨서가지고 16번입니다.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자 경험,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의 부족을 말하죠. 어떤 경험의 부족입니까? 일반적 경험이죠.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3번. 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 거래 일반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고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인 게 나올 만한 질문은 다 본 거죠. 17번입니다. 참고로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대마로 가야죠. 그죠?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아, 우리가 뭐죠? 볼 곳이 있으니까 넣은 거니까 아 이건 뭐죠? 아, 난 보기 싫어. 안 볼래. 이러지 마시고 전부는 있는 거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7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를 병에게 훨씬 높은 금액의 미등기인 채로 전매하면서 만일 세무서에서 이를 적발할 갑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경우 이를 병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일단 끝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따라서 반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갑이 을로부터 매매를 했고요. 또다시 누구한테요? 병에게 팔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직접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유효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두 번째,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자네?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병의 등기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후반부입니다. 병은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만은 군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현작의 높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기를 수락하였다면 이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뭐로써 무효일 수 있어요? 공정한 법률으로 모일 수 있죠. 왜냐하면 병이 뭐죠? 공박했고요. 또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높은 금액이다. 뭐가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는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이 매매계약에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에서 모호가 되면 병의 등기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모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갑과 을 매매계약이 양도소득 회피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X. 세금 회피는 인간보증의 발행이죠. 2번 병은 갑과의 전매계약이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매수인 자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법 조건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X.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반하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3번. 병이 갑과 전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설 무경험은 아니었다면 이를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X.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4번 병이 갑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X. 왜요?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으니까요. 5번 위 전매계약 당시 병에게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갑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갑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병은 위 전매계약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집이죠.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해서 뭐가 필요하죠? 이용 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지문은 5번이 되는 것. 길 뿐이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8번입니다. A와 B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공공시 XX 등 구류구의 39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기로 합의했어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지금 A와 B는 의사는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할 의사인데 집원에 관해 착각을 일으켜서 계약서에다가는 뭐라고요? 을토지라고 기재가 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면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공공시 XX 동 96구에 39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했대요. 그럼 갑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고요. 을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은 거고 만약에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합니다. 기억나시죠?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규범적 해석.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착각이다. 착오란 말이 나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문제니까요. 따라서 타당한 걸 찾죠. 1번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갑에 관하여 성립하나 A,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2번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X. 3번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을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나 A,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이런 지문이 나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뭐 X예요. 그죠? 끝난 거죠. 왜요? 착오는 반드시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4번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B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19번입니다. 갑은 1997년 5월경 친구 을에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1998년 5월 말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업의 공경에 빠진 을은 1998년 9월 초 이르러 갑을 찾아와 아무 애를 써도 4천만 원밖에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없었던 일로 해준다면 4천만 원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런 사업체 사정을 잘 아는 갑은 일단 4천만 원이라는 받아두고 나머지는 추후에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생각해 허락해주고 4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갑이 을에게 의사는 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할 마음이 없죠? 면제해줄 마음이 없죠. 왜요? 일단 4천만 원 받고 나중에 천만 원 추가로 받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말로는 뭐예요? 천만 원 포기하겠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제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 나중에 떼부자가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죠. 그 다음에 다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면제한 것이 아니니까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자연적 해석은 예외입니다.
자연적 계속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자연적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면제가 된 것이니까 추가로 천만 원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기본적 해석이니까 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인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갑은 실제로는 자신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면제 의사가 없음을 의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4천만 원으로 만족해야 한다. 왜요? 원칙이 뭐예요? 기본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예외적으로 뭐죠? 자연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20번이죠. 이거 우리 기출문제잖아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 토해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을 기재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갑의 의사는 얼마입니까? 98만원이죠. 근데 표시는 뭐죠? 89만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면 98만원인 것이고 규범적 해석을 하면 뭐죠? 89만원인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89만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니까.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원에 성립한다. 왜?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기본적 해석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뭐죠? 98만원인 거잖아요. 자,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했대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니까 제곱미터당 89만원이 기재됐다면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이게 전문 거죠. 이게 법률 해석의 전문 거예요. 다시 문제로 와서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중매매로 바뀌었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물론 이중매매가 뭐는 아니면 사기는 아니죠. 그래서 1번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지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매매에 적극 가담한 병이죠. 그러면 이제 갑과 병과는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후회 받지 못하죠. 따라서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이 정의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성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오늘 좀 의사표시 좀 나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풀고 오셔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오늘 조금 나간다 하더라도 대리를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몇 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면 돼요? 57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승낙이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너무 쉽나요? 2번.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자 의사표시가 뭐예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1번 팔겠다 원하는 바죠. 사겠다 원하는 바죠.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건 뭐죠? 사실행이죠. 어떻게 돈 주는 거니까 사실행.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4번 기증하겠다고 제의했다. 지가 뭘 원한대요? 기증하기를 원한대요. 5번 면제 주겠다고 했다. 지가 뭘 원한대요? 면제를 원한대요. 다시 말하면 요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의사표시고 3번은 뭐예요? 사실행위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3번 문제죠.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X입니다. 상대방이 없더라도 적용이 돼요. 다만 항상 유효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으니까. 2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그러면 이 매매가 가장행위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고요.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뭐하죠? 유효하죠. 따라서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7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X가 되죠. 그죠? 답이 몇 번이야? 옳은 거 맞는 걸 찾는 거죠. 그죠? 6번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할 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X죠. 왜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거라 뭐요? 강조하니까요. 매번 계약의 승낙과 사원증의 소집 통지에 관하여는 발신지를 취한다. 맞죠?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 그 다음에 사원증의 소집 통지도 발신주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그죠? 3번이 그죠? 3번이 정답이고 뭐만 맞습니까? 면번만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죠? 이 4번 의사표시 불일치 관한 다음 설명이 맞는 거 아마 뒷부분 이제부터는 답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1번 의사표시의 불일치 관한 민법 총칙의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X입니다. 가족법상 행위는 절대적인 뭘 취하죠? 의사주의를 취하죠. 따라서 항상 뭐예요? 항상 뭡니까? 유효한 거죠. 그죠? 따라서 항상 무효인 거죠. 항상 무효.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의한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고 상대방 알았구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지만 가족법상 행위는 진의한 의사표시가 민법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에 따라서요?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1번은 X 적용된다. X고 2번 통정 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죠. 근데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고요. 각오로 뭐 하잖아요?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추인하면 소급할 유효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비진입표시 진야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언제나 그 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 거예요?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중과실이 아니라 단순한 뭐예요? 경과실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과실이 아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솔직히 이 착오가 우리가 보통 실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수가 결국 뭐예요? 과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오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오는 항상 무엇을 내포합니까? 과실을 내포해요.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통정어의 표시 있어서 표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엇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이 앞에 악이면 맞죠. 악의 제3자에게는 뭐죠? 무효로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X죠. 맞는 것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서 진이란 표현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한다. X. 참 잘 내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인 것은 아니죠. 2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죠. 생각해 볼까요? 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그때는 뭐죠? 모르잖아요. 근데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문제가 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의이고 and 무과실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악이어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게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X죠? 악이어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상대방에게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통정 허위 표시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X죠. 모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모든 제3자는 스스로가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번은 X죠. 4번 부동산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니까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5번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 허위 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분위기가 또 싸하죠? 우리가 통정어의 표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K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예요? 채권자인데 갑이 돈 갖기 싫어서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을과 만나서 하지고 하는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고요. 통정어의 표시는 뭐예요? 무효고.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근데 이러한 갑의 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뭐죠? 사인 거죠. 채권자 뭐가 돼?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K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뭐죠? 금전 채권자고 갑이 을에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했다면 둘이 뭐죠? 짜고 한 거잖아요. 재산을 도피시킨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통정어의 표시는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K 입장에서는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이러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의 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맞는 질문인 거죠. 무효일 수도 있고 뭐죠?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의 표시로서 뭐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6번입니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진입 의사 표시가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착오고. 1번 비진입 표시는 진입 표시의 불일치를 표유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맞는 점이죠.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 하나요? 유효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뭐 해야 되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3번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4번 보죠. 4번. 자 이건 뭐냐면 대리권 남용이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갑이 을에게 뭐냐면 매도할 수 있는 수권 대리권을 줘서 을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매 대금을 갑에게 갖다 주라고 했더니 을이 이 돈을 받고 잠적을 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라 민법규정을 유추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유효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은 우리 돈 갖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다만 상대방이 이런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만 나왔는데 최근에 판례가 이 단서까지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통정 진의한 의사표시하는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선의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깨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5번 아까 말씀드렸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죠. 따라서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유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 표시가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7번부터 좀 쉬었다가 보죠.